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이 기존 105dB에서 최대 95dB까지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해운대구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한 것이 시작이 됐는데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7일 0시 기준 부산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32명이 발생했고 병상 가동률도 80%를 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4.5톤 화물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불을 발견한 운전자가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뒤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건강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느는 점을 노려 불법 식품을 제조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반 식품을 한약으로 표시하거나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업체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네, 그동안 이륜차 굉음과 폭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홍순환 해운대 구청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으면서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는데요. 최근 환경부에서 단속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굉음을 내며 달리는 이륜차. 직진하는 차량들을 가로지르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교통신호도 무시하기 일쑤. 굉음을 내며 달리는 이륜차에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배달을 하는 거지만 우리 사는 주민들은 너무 시끄러워요. 진짜 신호 안 지키고요. 너무 심합니다. 이륜차 굉음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했지만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이륜차 허용소음은 105dB. 열차가 달릴 때 나는 소리와 같습니다. 이 때문에 굉음을 내는 이륜차를 붙잡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허용된 소음 기준 자체가 워낙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속을 해도 실제 단속 결과치가 법적인 기준 내에 있음으로 해서 단속에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느슨한 법적 기준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지난해 9월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을 낮춰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만여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고 전국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기준을 배기량에 따라 86dB에서 최대 95dB까지 강화했습니다. 속도를 낮추면 상대적으로 보행자와 운전자 스스로 안전한 그런 교통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겠나. 소음 또한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해운대구는 근본적인 소음 방지를 위해 지난해 친환경 이륜차 구입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이륜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법 개정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17일 낮 12시쯤 남해 고속도로 냉정 분기점 순천 방향으로 달리던 4.5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차량을 갓길에 정차 후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불로 차량 운전석의 절반이 불에 탔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2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 2명은 지난 9일 투표소에서 정규 투표용지를 부정투표용지라며 난동을 부리며 투표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C씨는 투표소 두 곳에 무단 출입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소란을 벌인 혐의입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선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 가공 제조에 사용하는 등 불법 식품 제조 판매업체 11곳을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5곳은 일반 액상차를 의약품인 한약 명칭으로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또 퇴행성 관절염 등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를 한 업체와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 추출 가공에 사용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부산특사경은 식품 구매 시 허위 과대 광고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구매하는 제품을 철저히 확인 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역 조차장에서 발견된 토양오염 정화 사업이 올해 상반기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4월 해당 부진에 코레일 소유 부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부산역 조차장 토양 오염은 지난 2018년 중구의 조사에서 최초 확인됐고 한국철도공사는 해당 부지에 대한 정화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을 이른바 슈퍼 면역자라고 말합니다. 한번 감염됐으니 그만큼 면역력도 높아졌을 테고 다시는 감염이 안 될 거라는 의미인데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에서는 지난달까지 247명이 재감염됐다고 합니다. 이 비율로 보면 0.1%도 안 되는 매우 적은 수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재감염 비율이 1%에 그쳤지만 오미크론이 나온 뒤에는 10배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하게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의 바이러스 양과 개인별 면역력에 따라 재감염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노출되는 바이러스의 양 같은 것이 또 재감염에 영향을 주겠고 또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자연 감염이 일어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감염 자체를 예방해주는 효과는 좀 떨어지고 하지만 이제 걸리더라도 중증화로 진행되는 효과는 좀 상대적으로 오래 가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6개월마다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오미크론에 이어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세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종식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17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는 42,434명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사망자는 32명으로 90대 이상이 7명, 80대 15명, 70대 7명, 60대 3명이며 모두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0여 3명으로 늘었고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80%를 넘었습니다. 부산시는 감염병 전담병원 2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전담병원 6개소에 병상 179개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경북 대형 산불은 역대 최대 산림 피해와 최장기 산불로 기록됐는데요. 최악의 산불 상황 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진화헬기와 공중진화대원들도 대표적인 숨은 조력자로 꼽히는데요. 어떤 활약이 있었는지 김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욱한 연기를 뚫고 산림청 진화헬기가 쉴새 없이 날아다닙니다. 강원 경북 대형 산불을 끄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바로 산림청 대형 진화헬기. 헬기 한 대가 실을 수 있는 물의 양은 3,000리터에서 최대 8,000리터. 진화헬기가 작전에 한 번 투입되면 약 2시간 30분 동안 담수와 진화를 20차례 반복합니다. 산세가 험한 지형에는 지상대원이 투입되기가 어려워서 헬기 진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은 연무가 짙게 깔리고 바람이 매우 거세서 헬기 진화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불길이 남아있었던 울진 응봉산 일대는 깊은 협곡과 절벽이 있어 지상진화대 투입이 쉽지 않았던 곳입니다. 강릉 삼척, 울진 지역은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진 헬기에 의한 그 물투하로 화재 진압이 가장 절실하고 대형 산불 진화의 또 다른 숨은 조력자는 바로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원입니다. 산 중턱에 불이 남아 있는 경우 헬기로 진화대원을 산 정상에 투입해 진화 작전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20kg이 넘는 장비를 지고 물을 뿌리거나 현장에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산불 진화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헬기가 뜨지 못하는 야간이나 일반 진화대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선 이들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유사시에는 산 정상부나 암석지 등 인력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헬기 레펠을 통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울진 산불 현장에서도 진화가 힘든 소강리 인근 지역에 헬기 레펠을 투입하여
잔불 진화 등을 실시하여서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강원 경북 대형 산불에 투입된 산림청 대형 진화 헬기는 날짜별로 누적했을 때 272대에 달합니다. 또 산림청 산불 진화대원과 지자체 공무원, 소방, 경찰,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장병 등 누적 인원으로 7만 명 가까운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역대 최대 산림 피해를 냈고 최장기 산불로 기록된 이번 산불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한 이들의 사투 덕분에 꺼질 수 있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소아입니다. 부산 사랑의 열매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전달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자동차 모터 조립 부품 업체인 유니테크노에서는 이재민 돕기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6일에는 성광 물산 상사 김선관 대표가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사상 최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들의 생필품 지원과 주거환경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3차 임시회가 17일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또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전국적인 유치열기 확산을 위해 추진 상황을 보고한 뒤 17개 시도의회 의장을 박람회 유치 명예 홍보대사에 임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열린 임시회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공동선언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지방 4대 협의체 중 하나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중앙과 협력적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앞으로 2030 엑스포 유치 열기를 확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동구청과 한국관광공사가 지역의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과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홍보 마케팅,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동구 이바굿길에는 지난 1월 강소형 잠재 관광지에 선정된 명란 브랜드 연구소가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구는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진구청이 2022 거버넌스 지방정치 공모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부문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 최초의 권역별 마을교육자치회 구축과 전국 최초의 마을교사학교 운영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마을나들이 체험을 돕는 창의체험버스 운영과 코로나 극복을 위한 학생 심리정서 회복 상담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산진구는 지역 맞춤형 혁신 교육을 통해 학생과 어른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려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고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지역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2019년 선정된 해운대 청사포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의 첫 삽을 떴습니다. 100억 원 남짓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네 가지 테마로 서방파제 연장과 수산물 직매장 건립, 어민들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 공간이 들어섭니다. 또 지역민과 관광객의 안전 등을 위해 마을 안길을 정비하고 CCTV 등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청사포는 동해와 남해의 경계선에 위치해 풍광이 아름답고 다리돌 전망대와 해변 열차 등이 운행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꼽힙니다. 해운대구는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청사포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어촌으로 갖고 관광 특화 어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진구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전체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은 인사 행정 분야와 외부 전문가, 내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는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징계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산 진구의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전문성을 갖춘 성숙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 헬로TV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가운데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TV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네, 여기에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